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품사편 시작해요. 동사편보다는 조금은 그 부담이 준 상태로 저 문제들 풀 수가 있을 테니까 역시 또 풀어보고 나서 이제 하나씩 맞춰보고 그 품사편의 맨 처음 시작은 일치 부분인데 이 일치 부분은 명사편하고도 많이 겹치고요. 그다음에 대명사, 형용사하고도 일부가 겹치니까 처음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나중에 좀 복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테니까 역시 좀 어려운 문제들은 표시해 뒀다가 다음에 한번 정도만 더 풀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단원이에요. 자, 이제 일치 보세요. 자, 먼저 1번부터. 일치 부분은 대부분이 수의 일치랑 관련이 되는 건데 시제일치도 일치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 수의 일치, 시제일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지를 쭉 보니까 1번과 2번은 이제 현재형으로 나왔고요. 3번과 4번은 과거형으로 돼 있고 또 2번과 3번은 is, was니까 단수 취급을 한 거고 1번과 4번은 또 복수 취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문제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수의 일치, 시제 일치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that 이하가 이제 종속절이고 시제 일치라는 건 이제 복문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첫 문장이 주절 종속절로 이루어진 복문이에요. 그러면 먼저 시제 일치가 간단하니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못 온다고 그랬어요. 또는 조동사도 과거형이어야 되고.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said, 과거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답이 될수 없고, 3번과 4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의 일치로 문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대절의 주어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and 뒤에 어가 나왔을 때와 어가 없을 때를 구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가 없으면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면 was가 답이 되는데 여기는 어가 있죠. 그러면 소설가 한 사람, 시인 한 사람, 총두 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4번, 4번에 were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씩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제일치 부분 간단하게 이러면서 복습된 거고, 수의일치에서 또 간단한 한 부분 이제 된 거고. 다음에 2번. 이번에 1번과 2번은 해부동사고요. 3번, 4번 부분은 이제 비동사가 나왔는데, 역시 또 시제가 3번은 과거 시제고, 1번, 2번, 4번은 또 현재 시제고. 또 주절을 보면, says. 이거는 이제 현재 시제죠. 그러면 주절이 현재면 종속절은 내용만 맞으면 뭐든지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시제일치는 적용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that 뒤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비동사가 답이냐 또 해부동사가 답이냐 이렇게 또 구별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자 이제 수의일치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two thirds 이게 분수거든요. 3분의 2란 뜻으로. 3분의 2란 뜻의 분수인데, 부분을 뜻하는 명사는 수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외워요. 그래서 부분을 뜻하는 명사는 반드시 뒤에는 of 플러스 명사가 꼭 오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뜻하는 명사는 수결정을 못하고, of 뒤에 명사에 수일치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of 뒤에 명사에 수일치. 그러면 이제 the boys가 복수죠. 그래서 복수 취급해야 되니까, 복수 취급을 하니까 바로 1번 안 되죠. 3인칭일 때만 해줘 쓰는 거지. 3번, 4번 다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이제 이때 have to는 must의 동의어예요.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take a rest는 휴식을 취하다. 자, 2번 답은 2번. 다음 3번. 수의일치 문제는 그 문장 분석이랑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문장 분석이 또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the hostess 이렇게 ess 끝나면 이제 여성을 만드는 전미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the hostess 하면 여자 집주인 요게 문장의 주어. with가 전치사, 목적어는 children, 또 in의 목적어 costume. costume은 복장, 옷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동사를 쓸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동사와 해부동사 get 이제 이렇게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주어는 호스티스니까 여자 집주인 단수죠. 그러면 복수 취급한 아, have, 그 다음에 get 이것도 안 되지. 만약에 get이 답이 되려면 gets 이렇게 돼야지 일단 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주어만 찾으면 뭐 have니 get이니 고민할 거 없이 답은 1번 비동사가 is가 답이에요. 자 다음 3번 선택지에는 이제 비동사만 시제를 쭉 바꿔놓은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비동사예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쓴 거고 자 그러면 또 said 시제가 과거죠. 그러면 대절에는 현재 시제는 못 와요.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가 답이니까 일단 1번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안 되고 그 다음 대절의 주어는 neither, he, nor, I 이렇게 되거든요. 등위상관 접속사 중에 both A and B, both A and B만 빼고 나머지는 다 B에 수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neither A nor B, I에 수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면 I에 맞는 비동사는 M이고 M의 과거형은 was.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이 일치 부분에서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독해하고도 딱 맞물리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연습해 나가면 문장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이기도 해요. 자 다음 5번 선택지에 또 비동사들이 이제 시제랑 수의 일치에 맞춰서 이제 쭉 반열됐고 주절은 believed 과거 그러면 이제 대절에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그래서 또 1번과 2번은 안 되고 as well as가 나오면 또 등위상관 접속사죠. 조심할 건 be as well as a 이렇게 외워야 돼요. 당신뿐만 아니라 그녀도 이렇게 그러면 be에 수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치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를 그 큰 가닥만 잡으면 간단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고 다만 이제 어떤 단순한 사실 하나를 모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저 실수해서 틀릴 수는 있지만 바로 이제 바로 다시 잡아서 이론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6번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엔 이제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지를 보니까 비동사랑 exist인데 exist는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자동사예요. 그리고 이제 비동사에도 존재하다라는 뜻은 있는 거고 맨 앞에 대어가 유도부사 뜻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오겠죠. 유도부사 대어가 있으면 무조건 일형식 문장이에요.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외워두고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more than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숫자 앞에 more than은 부사예요. 그러면 부사는 수일치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러면 주어는 one reason. 그래서 요게 주어니까 답은 간단하게 is로 끝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실수할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more than의 뜻이 뭐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상이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런 이유겠구나. 그래서 내용상 복수니까 1번에 아나 또는 뭐 4번에 워 이런 게 답이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부사는 수일체 영향을 못 줘요. 뜻이 이거라 하더라도 more than은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빼고 주어에 맞춰야지. 그래서 one reason이 단수니까 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면 되고 다음 이제 B번 문제예요. 옳은 문장 고르는 거예요. I가 주어 그 다음에 you are master 요게 동격 그러면 주어에 수일치해야죠. orders라고 쓰면 안 되지. 수일치가 잘못된 거고 다음 3 score 할 때 score가 20이에요. 그리고 score라는 단어는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 3라는 3이 와도 score에다 s 붙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그 대명사나 형용사 편에 가면 이제 이론 정리가 된 건데 뭐 score, dozen, hundred, thousand 같은 경우는 앞에 특정한 숫자가 나오면 단수형으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수형으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거나 3 score 하면 3 곱하기 20이니까 60 and 10 하면 더하기 10
그래서 총 7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용상은 복수예요. 근데 70은 사람들의 보통 나이, 평균 나이다. 이런 정도겠죠? 그러면 70이라는 나이를 뜻하는 거니까 이런 걸 단일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is, 단수 취급한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아까 일치 문제는 대명사랑 형용사 문제하고 좀 겹친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니더가 나오고 뒤에 어부가 오면 반드시 복수명사가 와요. 그리고 you gave는 관계대명사 생략된 관계대명사 절. 당신이 했던 대답들 중에 어떤 것도 그러면 니더가 주어가 되죠. 단수 취급하는 거야. are을 is로. 다음에 4번. 요게 이제 수의일치에서 and가 연결된 이제 단일 개념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early to rise and early to bed. 요게 주어죠. 그래서 and로 명사와 명사를 연결했으니까 복수 취급일 것 같은데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 이건 단일 개념이라고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를 s 붙여서 makes.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에 2번 문제. 존슨스 라이브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of the poets. 여기서 무슨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라이브스의 L자, 더 포이스 할 때 P를 대문자로 썼죠. 그러면 존슨이라는 작가가 쓴 책의 이름이라고 봐야 돼. 라이브스 오브 더 포이츠. 무슨 시인의 생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론은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존슨이 지은 라이브스 오브 포이츠라는 책은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책 이름 같은 경우는 복수형이라 하더라도 책 한 권의 이름일 거 아니에요. 아가 틀려요. 아를 is로 고치고. 다음에 2번.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대시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관계 대명사.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선행사가 명사에 선행사에 해당되는 이렇게 명사가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정리해 놓고 외워 놓으세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 수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선행사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일 때가 대부분이지만 이 명사가 또 이런 수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요 사이에서 전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 선행사가 뭔지 만약에 이건지 이건지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무조건 선행사다 이러면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면 동사 이하를 해석을 해서 동사 이하를 해석을 해서 여기에 내용에 맞는 주어를 찾으면 그게 선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주어로 해석을 해보고 이 단어를 주어로 해석을 해보면 선행사가 나오거든요. 이래서 이제 선행사에 수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둬요. 선행사에 수를 일치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that 앞에 the boys. 요게 만약에 선행사라면 speak. 맞는 거고요. 앞에 the only one. 요게 선행사라면 speak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영어를 잘한다 이랬죠.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게 소년들이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남자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지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앞부분만 먼저 해석을 하면 그는 그 소년들 중에 유일한 소년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 only는 유일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소년이 바로 그 남자다. 그래서 선행사가 the only one이 선행사예요. 그래서 speak가 틀려요. s를 붙여요. 다음 3번. 마틴이 주어. 그 다음에 together는 부사. with his friends 또 수식어. 그 다음에 has been seeing 이렇게 해서 동사. 그 다음에 the site of 서울. 서울의 구경거리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앞쪽에서 시제편에서 배웠어요. see는 지각동사인데 지각동사는 원칙적으로 진행형을 쓸 수가 없죠. 여기는 이제 진행형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문맥을 해석을 해보니까 서울의 볼거리들, 서울의 관광 요소들을 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see라는 단어가 여기선 보다가 아니라 구경하다, 관광하다라는 뜻이 돼요. 지각동사도 사람의 의지가 들어갈 때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ee가 구경하다 또는 관광하다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주어가 마틴이니까 단수 취급한 거 맞고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도 전혀 틀린 게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이 옳은 표현인 것 같고 또 4번을 보세요. 4번을 봤더니 주절이 과거, 그 다음에 이제 that 이하가 이제 종속절이니까 과거 시제를 썼는데 4번을 해석을 해보면 유럽은 대서양에 의해서 미국과 분리되어진다. 유럽은 대서양에 의해서 미국과 나뉘어진다 라고 말했다. 요게 바로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제일체 예외, was를 is로 고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는 대서양이 있다. 이런 거니까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는 무조건 현재 시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3번 문제. 1번은 피직스, S로 끝난 학과명이거든요. 학과명이 문장 속에 들어있을 때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과명의 뜻으로 쓰였을 때는 단수 취급, 다른 뜻으로 쓰였을 때는 복수 취급.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학과명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리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요게 과목이죠. 그러니까 학과명이 맞아요. 그래서 R을 is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왔는데 100 앞에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죠. 이런 게 특정 숫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S를 붙이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of를 없애야 되고. 그러면 500 people, 그러면 500명의 사람들 이렇게. 또는 만약에 막연한 수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복수형으로 쓰고 of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러려면 또 5가 없어져야지. 그러면 이렇게 hundreds of people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특정 숫자를 그대로 둘 거면 요 s와 of를 이렇게 같이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막연한 수를 쓰고 싶으면 hundreds of는 그대로 두되 앞에 있는 특정 숫자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제 옳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요것도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the number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와요. 그리고는 이제 of cars가 넘버 수식, 그 다음에 온 서울도 이제 넘버 수식, 앞에 있는 수식어들 이렇게. 그러면 서울의 차의 수, the number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is 써서 옳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he comes home. 4번 부분을 보면 옳은 문장을 고르시오요. 지금 4번을 보면 every second weeks라고 되어 있는데 every second weeks는 표현이 이제 every와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럴 때 every 다음에 기수가 나오면 복수명사가 와야 되고요. every 다음에 서수가 나오면 단수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뜻이 뭐가 되냐면 매, 뭐뭐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every 다음에 서수가 왔는데 복수명사가 왔죠? 단수명사로 고쳐야지. 이렇게 every 다음에 서수가 오면 단수명사, 기수가 오면 복수명사.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고쳐도 돼요. every 다음에 second에 해당되는 기수로 바꾸면 to, 그 다음에 복수명사 weeks 이렇게. 그러니까 기수가 오면 복수명사, 서수가 오면 단수명사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B번에 아마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지금 요 설명대로 고치세요. 1번은 요 R을 is로 고쳐야 되고 2번은 이제 무조건 틀린 거고요.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정답은 3번. 이렇게 이제 혹시 정정이 됐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 해설해 보면 답이 조금 잘못되어 있으면 3번으로 정정을 하세요. 3번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또 C번. C의 1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틀린 것 찾는 거예요.
of an age. 이때 어는 the same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또 외워둬야 돼요. of an age는 동갑의. 그래서 우리는 동갑이다. 정확하게 맞고. 2번, if you want a pencil, a pencil. 당신이 연필을 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연필을 빌려주겠다. lend는 뜻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외워둬야 돼요. 빌려주다란 뜻. 여기 원은 앞에 있는 a pencil을 가리키는 불특정 명사 대신에 쓰는 원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한 자루의 연필을 빌려줄 거다. 이런 표현이고요. 3번, many 다음에 어가 나오고 단수명사. 이 표현이 가능해요. 그런데 형태가 단수면 그거에 맞춰야 돼요. 단수 취급. have가 틀려요. have를 has로. 그래서 해석을 하면, 해석은 뜻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4번,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다른 문법하고 섞여 나온단 말이에요. 요 4번의 it being fine,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날씨가 좋다라는 표현 나왔죠? 그럼 이때 it은 뜻은 없지만 비인칭 주어 it. 날씨를 뜻하는 비인칭 주어 it. 그래서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나는 산책을 했다. 해서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C번의 1번 답은 3번. have를 has로 고쳐요. 다음 2번. and 다음에 더가 나왔죠. 그러면 시인 한 사람과 음악가 한 사람. 그래서 두 사람. 그래서 were라고 써서 수가 맞고. 그 다음 10,000. 10이라는 특정 숫자가 있으면 thousand를 이렇게 단수형으로 쓰라고요. 그리고 이제 합치면 이제 만이 되는 거죠. 만. 천, 백, 천, 만, 십만 이럴 때 만 단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 $10,000는 만 달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주어 자리에 이제 복수형이 돼 있죠. 근데 뒤를 보니까 많은 돈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간, 거리, 가격, 무게가 복수형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시간, 거리, 가격, 무게가 복수형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뜻이 단일 개념이면 단수 취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 달러는 많은 돈이다. 그러니까 요 표현도 맞아요. 다음, 지금 이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지금 정확하게 맞고 복수형이지만 단수 취급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 방금 전에 나왔던 건데 더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 와요. 그리고 앞에 있는 number를 수식하는데 number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 R을 is로 고쳐요.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two thirds, 분수. 분수는 수결정 못한다고 그랬죠? of 뒤에 명사에 수일치 시켜요. 복수니까 아. 그래서 정확하게 맞고. 자, 그래서 2번 정답은 3번. 이 수일치 문제는 우리 그 본교재, 이론교재 있죠? 거기 이론교재에 있는 문법 연습 문제,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이론 속에 들어있는 그 예제 문제들을 풀다 보면 거기에서도 이미 다 연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명사편, 형용사편에서 내용이 조금 더 반복이 될 거고 지금 간단간단하게 해결들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D번 문제 1번. after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건 부사절의 시작이고 end로 또 연결이 되고 있죠? enjoyed 과거니까 앞으로 가서 listened. 그러면 이제 종속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their interpretations. 여기까지가 부사절.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주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nd 뒤를 보니까 어가 없죠. 그러면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면서 첼리스트, 첼로를 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에요. 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첼로리스트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터프리테이션은 설명을 즐긴 후에 뭐 음악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 들은 후에 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서둘러 갔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올리니스트 한 사람과 첼로리스트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첼로리스트인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명 아니에요. 근데 3번의 대어는 복수를 받는 대명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his 이렇게 고쳐야 돼요. 성을 모를 때는 이렇게 남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일치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수의 일치는 주어동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명사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을 하고.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3번. 다음에 2번. 더 케미컬 컴퍼니가 주어고요. 케미컬 컴퍼니가 주어고 is가 동사. 그리고 이제 responsible이 주격 보어. 그리고 be responsible for 이렇게 해서 뭐뭐에 책임이 있다는 수거가 되는 거고 the damage. 그 화학 회사가 그 해의 책임이 있다. 화학 회사 때문에 어떤 오염이 생겼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that이하는 이제 damage를 수식을 하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러면 that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고 result가 동사일 때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요게 동사. 그리고 뒤에 from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result from 뒤에는 원인이 와야 되고 그리고 result from의 주어는 결과여야 되는데 그 주어가 damage랑 같아서 관계대명사 that으로 이제 한 문장을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오는데 그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하라고 그랬어요. 데미지가 단수죠? 그리고 앞쪽에는 선행사 없죠? 단수죠? 3번이 정답이에요. 리절트에 S를 붙여요. 그 다음에 그 해는, 그 데미지는, 그 손해는 그 회사. 여기 it's가 가리키는 건 케미컬 컴퍼니겠죠? 단수니까 여기도 대명사도 단수를 받은 거예요. 그 회사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면 데미지가 결과, 회사의 실수가 원인. 그래서 리절트 프람. 프람을 쓴 건 완벽하게 맞아요. 리절트에 S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2번 정답은 3번. 요게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랑 관련되는 거니까 반드시 연습을 하고요. 다음. 3번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형용사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every나, each나, either나, neither. 뒤에 만약에 명사가 오면 반드시 단수명사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형용사 역할하면서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주어면 동사도 단수 취급을 하겠죠. 그냥 그거예요. every 다음에 salesman 단수까지는 맞죠. 여기다 s 붙여야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추는 거고 모르면 이제 또 뒤에 부분을 먼저 찾을 테니까 문제는 또 못 맞추면서 시간 낭비밖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몰라서 틀렸던 학생들은 요거 이제 꼭 암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3번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4번 문법 문제는 처음부터 바로 해석하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The director가 주어 of the institute. 요게 이제 전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일 거고요. 그 다음에 together는 단독으로 부사. with의 목적어는 바로 여기까지. 그러면 문장의 동사는 are planning. 플랜의 목적어가 conference. 그리고 이제 for the purpose of는 뭐뭐 할 목적으로. 그리고 of의 목적어는 또 changing. change의 목적어는 certain regulations. 이렇게 됐죠? 이걸로 끝이에요. director가 주어죠? 그러면 단수잖아. 3번이 답이에요. R을 is로 고쳐요. 이렇게 문장 분석만 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 5번. 5번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처음엔 이런 걸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두 번만 좀 실수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실수 안 해요. 원 of가 나오면 반드시 복수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뒤로 쭉 가서 복수명사를 찾아요. have is. 근데 그 앞에 명사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의 취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어른들의 취미들 중에 하나는 home improvement, 그 집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택 개량이다.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원이 주어져. 답은 3번. 단수 취급. 한 번만 더.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그리고 주어는 one이에요. 그래서 단수 취급. 다음.
however는 단독으로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데 해석은 항상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however는 일단 무시하고 he가 주어, is가 동사, 그리고 방금 한 one of 이렇게 나왔죠. one이 여기선 주격 보호겠죠. 그 다음에 이제 one of 복수명사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one of 뒤에 복수명사가 바로 people, 그리고 restless는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who 나왔고, 그리고 이제 문장 끝까지예요. 자, 여기서 who 다음에 never는 빈도부사고요. 그러면 일단 무시하고 seems content, 만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현재 환경,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가르치겠지. 그들의 현재 환경에 만족한 것처럼 보이는, 근데 never가 들어갔으니까 결코 만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행사는 바로 people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people은 우리가 캐트령 집합명사라 했던 단어 자체가 복수, 사람들이란 뜻이고, 이런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people이에요. 그러면 복수 취급. 3번이 답이에요. seems에서 s를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풀어내는 연습하는 것, 이런 부분도 아까 저 2번 문제도 나왔었고 지금 6번 문제도 나왔으니까 해석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익혀놓고요. 이제 다음 7번. 7번하고 8번 이제 두 문제만 남았어요. 7번. 조금 전에 했던 every나 each 뒤에는 단수명사 온다고 그랬죠? and woman. 여기도 단수명사예요. 그리고 and가 연결하는 건 woman과 man. 양쪽 단수명사고. 그리고 단수명사가 등위 접속사로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 돼요. 자, 결론은 each man and women이 문장의 주어. 그 다음에 must sign이 동사. 그 다음에 their full name이 이제 목적어. 그 다음 before entering the examination room. before 이하는 이제 부사구.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해석이 각각의 남녀, 각각의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서명을 해야 한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수의일치는 주어동사, 동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명사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each man and woman을 받은 대명사가 바로 이거죠. 여기가 틀린 거예요. 대어를 단수형으로 고쳐야 돼요. 대어를 his, 앞에 남자, 여자 다 나왔으니까 his or her. 남자면 자신의 이름, 여자면 그녀의 이름, 이런 식으로 단수 취급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까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약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one of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오고 대부분 이래요. 그런데 이제 항상 해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하라고 이론 설명을 안 했던 건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놓으세요. 바로 이런 경우와, 다시 말해서 이제 요 단어의 선행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내용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주어라면 복수 취급이고 이게 주어라면 단수 취급일 거 아니에요? 바로 요런 류의 문제랑, 그 다음에 여기 원 앞에 the only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은 대명사기 때문에 이때 only는 형용사로 유일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 only one 이렇게 온 상태에서 또 of 복수명사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또 이렇게 이제 왔을 경우에 또 선행사를 찾아서 수일치를 해야죠. 그러면 이 단어 이하를 해석했더니 주어가 바로 이거였다. 그러면 복수 취급. 주어가 바로 이거면 단수 취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8번을 보세요. John is 다음에 the only one. 그 다음에 one of. 그 다음에 복수명사 이렇게 왔죠. In the class는 일단 수식어로 보이고, 여기 이제 that 이하에 never는 또 빈도부사고, admit란 동사가 나왔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밑줄이 와 있기 때문에 수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admit having made a mistake. admit의 목적어에 이제 이렇게 동명사처럼 왔고, 요 2분 이하는
이제 이 앞쪽을 먼저 좀 처리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when이 이끄는절은 일단 부사절로 보이고, if은 또 부사절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존은 그 일단 해석을 해보면 존은 그 학급의 학생들 중에 유일한 학생이다, 이런 뜻. 댓 이하로 가요. 결코 실수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코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그 학생들인지 아니면 존이 유일한 건지를 따져보면 돼요. 문맥상 존이 유일하게 실수를 인정을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는 the only one이 선행사예요. 한 번만 다시 들어봐요. 학급의 학생들 중에 존은 실수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학생이었다. 그러면 존이 바로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한 명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the students가 아니고 the only one이에요. 그래서 어드미트에 s를 붙여야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지금 이제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잠깐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돼요. the only가 없고 그냥 one of 복수명사 이렇게 되면 이 단어의 주어는 대부분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암기하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암기 자체가 그렇게 또 외워야 되는 거니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문장 표현도 길고,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one of 복수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는 선행사가 대부분 이 복수명사예요.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하는 거고, 아래 표현에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대부분 요것의 선행사는 the only one이에요. 그래서 단수 취급이다. 그래서 외워버려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다른 문제에도 파급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보라 이 말이에요. 내용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일치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내용이 이것 외로도 더 있으니까 그 우리 본 교재 그 문법 연습 문제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도 공부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명사편. 명사편은 이제 일치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있으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풀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